마을은 미숭산 바로 아래에 충진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체험마을인데 저희들은 농촌의 도시민들을 초대해서 농촌에 농사 짓는 여러 가지 체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해인사 팔망대장경을 옮길 때 일부는 우리 동네를 거쳐가지고 이 미숭산을 넘어서 합천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은 세계 불악이 있는데 대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너무 좋고 또 이 동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세도 너무 좋고 우선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체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으니까 지금은 벼농사도 물론 많이 하지만은 양파와 마늘 재배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예전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꿀벌 사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체험마을은 농촌 체험마을이다 보니까 추수를 하고 나면은 떡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절미 만들기 체험과 두부 만들기 체험, 그 다음에 농작물 수확 체험, 또 그 벌을 이용한 꿀벌을 이용한 밀납초나 꿀비누, 그 다음에 벌집 그 녹여서 여러 가지 조각물도 만들고 또 벌을 또 살아있는 관찰용 벌통을 해서 벌도 구경하고 그래서 방문하시면은 또 자연과 벌과의 또 생태에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